안녕하세요 여러분, 빈빈입니다. 오늘은 봉고데기를 이용한 단발머리의 3가지 스타일링을 준비해봤어요. 메이크업에 따라 단정해 보이기도 시크해 보이기도 하는 C컬, 귀엽고 발랄한 느낌의 자갈치 머리, 분위기 여신이 될 수 있는 웨이브 머리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보다나 브랜드의 봉고데기예요. 국내 최대 사이즈 40mm로 기존 시크 블랙 컬러와 이번에 또 러블리 핑크 에디션 출시되었어요. 서울의 유명 스파클럽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해외 유명 헐리우드 스타의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이용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7초 정도 잡아주고 풀어주면 짠! C컬이 만들어진답니다. 모양이 너무 이렇게 빠글빠글하다 싶으면 손으로 식히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 컬러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핑크 고데기라니. 여자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소장 욕구가 막 타오르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핑크 컬러를 되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핑크 컬러랑 블랙 컬러랑 이렇게 같이 놔두니까 핑크에 이렇게 막 풀리더라고요. 짧은 머리는 40mm짜리로 웨이브를 넣기는 좀 힘들겠지만 긴 머리이신 분들은 40mm 봉고데기로 웨이브를 넣으면 정말 자연스러운 컬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머리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말아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으로 말린 C컬 스타일링이 완성입니다. 자갈치 머리는 C컬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앞머리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말아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스타일링 해줄게요. 이렇게 깜찍발랄한 자갈치 머리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 머리는 스냅백 같은 거를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짧은 단발머리에 웨이브를 넣기에 40mm는 조금 많이 굵어서 웨이브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인데 이거는 32mm예요. 32mm 고데기를 가지고 웨이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를 넣기 전에 전체적으로 C컬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웨이브는 전체적으로 다 넣게 되면 너무 빵실빵실해지고 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에만 포인트로 하나하나씩 웨이브를 좀 넣어볼게요. 웨이브를 넣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적당량 잡아준 다음에 말아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말아줄 거예요. 보시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말아주세요. 말고 웨이브는 한 7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려야 컬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해주면 이렇게 컬이 완성되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식히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헤어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헤어오일을 바르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헤어스타일링을 하게 되시면 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일이 타들어가면서 헤어에도 손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헤어스타일링을 다 하고 난 뒤에 오일을 발라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봉고데기로 할 수 있는 단발머리 스타일링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단발머리 푸처앤서? 단발머리라고 너무 방치해두지 말고 우리도 예쁘게 하고 다닙시다. 영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거는 제가 요즘 헤어 관리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티어드롭, 신비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단백질 영양 앰플인데, 샴푸를 할 때 샴푸에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모발이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제품은 헤어본, 헤어스킨, 헤어비타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아직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제품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따로 댓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